하라고 하면은 안될 수가 없어요, 경매는. 안 하라고 해서 안 되는 거지. 맞아요, 맞다. 네, 맞아. 뭐, 떨어질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떨어지면 또 하면 되니까. 그렇다. 다른, 우리, 다른 유튜브처럼, 적어도 몇번더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우리는 하지 않죠. 떨어지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단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떨어진 거는 또 많이 떨어지다 보면 기운이 깎여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이 왜곡이 되거든요.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하지 않게 되면은 뭐든 시도하는 사람보다는 완전히 도태할 수밖에 없고 시도를 하더라도 왜곡된 방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다시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안 돼. 그래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 자주 떨어져라고 한 적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눈에 보기 안 좋은 것을 해라 그랬지 진짜로 눈에 보기 안 좋은 걸 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쓰레기 속에서 보물을 찾아라는 얘기지. 쓰레기를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경계가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렸을 때는 색깔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딱 원색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훌륭한 미술가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면은 색상을 뭐 40색, 50색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그 물건을 보실 때나 어떤 이 분별을 할 때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뉘앙스 파악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미묘하게 구분해내는 그 때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 가서 간호사가 제 팔을 이렇게 살짝 꼬집으면서 요 정도가 오라면 지금 어느 정도 아프세요?를 물어. 요렇게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아프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누구는 크게 다쳐도 안 아프다 그러고, 누구는 작게 다쳐도 아프다 그러죠. 누구는 이 지역이 별로 괜찮은데도 혼자서 이 지역 부동산을 안 좋다고 하고, 누구는 이 집이 딱 봐서는 너무 좋은 게 분명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도 하죠. 그죠? 지하철이 들어오는데도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로 뭐 평범하게 거래되는데 우리 동네 죽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업들도 지금 다양하죠. 각자의 행복의 기준들이 각각 다르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또 부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어떤 그 상대방의 온도 차이,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그 표현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죠. 그죠? 일단 그 상대의 주관적인 어떤 그 생각들은,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 저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사람 기준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기준에서 행동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버리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돼 버리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을 믿지 않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를 믿을 거냐? 그게 늘 말씀드린 common sense에 부합하면 믿는 것이고 common sense에 어긋나면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common sense가 뭐냐? 그 common sense가 뭐냐를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표현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법, 헌법을 만들거나 할 때도 보편적인 인류의 뭐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인류의 보편적인 또는 보편 타당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하죠. 어떤 게 보편 타당한 것이냐. 근데 그 보편 타당한 것을 알아채면 아까 말한 요 정도를 O라고 봤을 때 몇 번 정도 통증을 느끼십니까? 라고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5 정도 되는 걸 아는 거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 앞에서도 다리를 꼬고 앉죠. 대학생들이. 그런 거 가끔 저도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대통령이 입질하는데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는데, 한국에서는 반대한 파들은 들어 앉아가지고 무시하죠. 대통령인데. 그죠? 자, 어떤 게 보편 타당한 것이냐.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식 개념에서 보면은 반대 정파도 대통령이 오면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게 매너라고 하죠. 매너. 그죠? 근데 그 매너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인의 국회의원들은 쓰레기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여러분의 사상 속에 어떤 거를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평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살아가는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아까 말한 보편 타당하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게 딱 진리라고 보긴 어렵지만, 더 많은 판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싸하네.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을 보편 타당한다고 한다. 네. 이 보편 타당성을 아셔야 뭘 할 수 있냐면, 시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시세 분석을 잘 하는 이유는, 이런 보편 타당한 가치를 믿고 그 기준에 따른 행동을 하고 그 기준에 따른 사고 방식을 전개하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예. 네. 네. 이게 어떤 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듣고 대충 말잖아. 그러면, 보편 타당하지 않죠. 제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보편 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해야지. 그죠? 이 말을 듣고는 계속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고 계속 자기를 판단해 보면 이게 보편 타당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편 타당해야만 시세 분석을 잘한다고 했고 보편 타당해야만 성공한다라고 했으니 그 말을 들었으면은 보편 타당하게도 나도 보편 타당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밤 10시에 들어와서 있는 것은 보편 타당한 것인가? 맞죠? 왜냐면 30일기에 서로 약속하고 들어온 거니까. 그 장점만 있는 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명분을 선택할 것이냐. 막 엄청나죠? 네. 저는 이런 판단을 하루에 5만 5천 번씩 하고 삽니다. 5천 번씩. 자, 요런 고민들이, 그럼 경매랑 무슨 관계냐? 고민이 그 구별이 되십니까? 이거 경매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아까도 말했지만 보편 타당성을 파악을 하는 힘을 키워야 시세 분석을 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시세 분석이 약한 이유가 이런 보편 타당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상 속에서 보편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 내가 판단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보편 타당성에 대한 명백한 잣대가 생깁니다. 이거는 핵심 강의예요. 이 보편 타당성은 어떤 거냐면 당장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삼성이 공장을 지을 때 그죠? 붕어빵 장사는 하나를 붕어빵을 구우면 즉석에서 팔려야 돈을 벌기 때문에 누군가가
서가지고 붕어빵을 먼저 먹은 다음에 돈을 지불한다 그러면 불안에 떱니다. 그죠? 그러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공장을 먼저 지으면 땅을 사고 측량하고 집을 올리고 거기에다 기계 들이고 노동자들 앉히고 생산해낸 연후에 판매한 연후에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데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씩 걸린다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붕어빵 장사보다 훨씬 더 통이 크고 통찰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돈을 버냐면요. 금방처럼 늦게 벌고 처음에 돈이 당장 안 되는 쪽이 큰 돈을 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 간에 늦게 돈이 벌리는 일들이 크게 벌리지, 당장에 벌리는 돈은 작게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래 보고 한 직업들이 항상 크게 성공한다는 거죠.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 직업이 교육 같은데 전쟁이 나도 교육 지금 배를 굽고 있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학당도 있고 뭣도 있고 배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회의 상류층을 차지해 왔죠. 이거가 보편타당하죠. 그러니까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상류층을 차지합니다. 이게 보편타당하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다는 건 뭐예요? 경매로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배운다면은 경매에는 법적인 지식도 배우는 것이 되고 실무도 배우는 게 된다. 실무 중에서도 복잡다단하고 철학적일수록 더 높은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가 보편타당한 분석력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물어보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보편타당한 커먼센스를 잣대로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보편타당한지 안 한지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뭐 이거는 이런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의견을 내면 대표님께서 너 이상하게 봐. 너 지금 이상하게 봐.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제 내가 이 사건을 좀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보편타당하지 않게 보는구나 이걸 좀 깨달아서 보편타당한 시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깨달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다른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이 보편타당한지 안 한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부활 31기는 서울 표준말을 쓰셔야 된다는 걸 잊으셨군요. 표준말을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커먼센스라는 커먼이 보편적이다라는 건데 그 보편적인 걸 알아야 이제 보편 잣대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야 내가 판단하는 게 보편적인지 아닌지 딱 제법은 알잖아요. 그죠? 자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 아까 현부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 보면은 그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으셨잖아요. 분명히 나는 나라는 사람, 독이하는 부동산 업자의 목소리 또한 들은 적이 없고. 그죠? 이 물건으로 그 나부나부를 통해서 어떻게 물어봤는지 또한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맞죠? 네. 한분 씨가 느끼는 대로 어떤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화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알 캡슐에 담겨있는 약 같은 거죠. 약 자체가 아니고 캡슐에 쌓아놓다 보니까 쌓아놓은 상태로 저한테 가져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저는 보편타당한지 안 한지 어떤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자세로 딱 보면 이 선부님이 지금 보편타당하지 않는 판단을 갖고 있다라고 알아버린 거죠. 그러면 그 보편타당하다 하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고 보편타당한 잣대를 잃었습니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런 결과가 보편타당하게 1등을 하신 거다 이게. 결국은
보편타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었죠.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편타당하지 않는 현부님의 그 주관적 판단은 돈을 못 벌었을 거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가끔 방송에서 가끔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과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전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 내가 옳았다면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한 옳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인과대. 내가 행동한 사고와 행동하고 선택했던 것들이 좋았다면 나는 지금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해요. 네. 그게 인과 아닙니까? 그죠? 내가 부산 가고자 했던 부산에 있어야지. 근데 나는 부산 가려고 했는데 저기 평양에 있는 거야, 몸이. 그럼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한 거지. 근데 그 뭔가가 뭐겠어요? 생각과 행동이겠죠.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럼 이 생각과 행동을 경매라는 새로운 곳에 오면은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자 마인드에 쓴 책에 축구를 할 때는 옷을 벗어버리고 축구복을 입고 축구화를 신어야 된다. 그 다음 축구 룰을 따라야 되고. 그죠? 지금, 예를 들면, 경매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연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왔던 사업의 방식을 던져버려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해왔던 사업의 방식에 땅을 디디고, 눈을 이렇게 위를 보니까, 제대로 현상을 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걸어왔던 지 몸뚱아리 이 자리의 가치로 쳐다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제가 도기한이가 부동산 좀 하고 법좀 했다고 해서 이 관점을 기반으로 행오버 조스를 바라보면 왜곡되는 거죠. 그죠? 행오버 조스는 행오버 조스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나는 경매 방식으로 행오버 조스를 본다면 행오버 조스 자체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부님도 여태 해왔던 약사의 관점, 여태 해왔던 재테크의 관점에서 경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혼란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축구복, 여태까지 농구복을 입고 있었던 거지. 그냥 다 벗어버리고 축구복을 갈아입었어야 됐어. 처음부터. 그 관점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야. 그게 부자마인드에게, 이제 부자마인드 책에 그게 써져 있어요. 부자마인드 책은 한번 봐서 절대 모른다라고 제가 몇번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연희 씨 말대로 그럼 보편적인 걸 어떻게 알아야 실험을 해보면 돼. 실험을 해봐야 돼. 그죠? 내가 솔직한 말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해봤겠어요? 별뭐 어린 나이에. 그죠? 제가 선택한 보편타당한 진리는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사고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선인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누굴까? 공자, 맹자, 그 다음에 부다, 그 다음에 도가 사상 이런 게 있겠죠. 다 수입산이에요. 우리는 외제. 이 국산엔 설악가가 없어? 국산 타락 없어, 우리는. 그죠? 우리나라는 종교도 다 외국산 아닙니까? 원래 외제를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의 사상가들이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나 뭐 이런 철학가들이나 서양 뭐 18세기, 16세기 철학가들한테 감동을 입은 바가 없어요. 근데, 불교 철학, 그 다음에 중국 철학. 요거가 이제 제가 주로 접했던 건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저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보편타당한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보편타당하다 그랬지, 모함은 안 당한다는 거 없어요. 세상에 또라이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지 눈에 봤을 때는 보편타당한 사람도 돌팔매질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악인의 눈, 미련한 사람의 눈에 내가 행동을 맞추면, 나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또한 보편타당한 선택이 아니죠. 진짜 미묘하고 저울질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보편타당한 선택을 하면 일단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정당해져요. 우리가 말한 정정당당해지는 길이죠. 맞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보면 어떤 종교든 간에 거짓말하는 건 나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보편타당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맞죠? 그런 어떤 이치를 저는 옛날부터 그 선인들의 책을 좀 많이 봤고요. 그 연희씨 답에 이제 연이어서 얘기하자면. 또 하나는 그 과정에 어떤 과학적인 논리가 존재한다는 걸 저는 느꼈던 거죠. 아, 이거는 분명한 논리적인 흐름이 존재한다. 그게 뭐였냐면 인과의 법칙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물에다가 설탕을 타면 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험담을 하면 반드시 그 험담한 거에 과보를 받게 된다. 그 다음 내가 뭔가 미련한 선택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온다. 그걸 저는 너무 많이 깊이 생각했어요. 농사를 해도 거름을 준 나무하고 거름을 안 준 나무가 성장의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건 이치지. 그건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태풍 한번 불면 없어져 버리는 것도 이치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키우고 싶으면 태풍이 올 때에 대한 방어책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 딱이 책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고민했던 거지. 그 고민했던 첫 번째는 선인들이 했던 책을 읽었어, 많이. 그러면서, 아,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네?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네? 그럼 나는 이랬을 때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이런 막 짜맞추기를 한 거지. 나의 철학도 짜맞춰보고, 이 사람 철학 짜맞춰보고,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과의 법칙이 적용됐고. 그쵸? 이게 과학 같은 거라니까. 강한 인력은 무거울수록 강하게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기죠. 중에. 그래서 말도 가볍게 하는 사람보다 무겁게 하는 사람,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행동도 가벼운 사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보다는 무거운 사람, 한 길을 가는 사람, 진중한 사람이 크게 뭔가를 끌어당기죠. 운도. 이치를 보편타당한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부동산 업자의 어떤 말을 딱 들어보면 얘가 가벼운 말인지 무거운 말인지 즉시 알지. 나는 무겁기 때문에. 내가 가벼우면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르죠. 근데 내가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걸 아는 거야. 무겁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걸 알게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의리가 있기 때문에 의리 없는 자를 금방 구별해 내죠. 의리가 없는 자든 의리가 있는 자든 금방 아는 이유는 내가 의리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내가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을 금방 구별해내죠. 근데 약속을 원래 안 지키는 사람은 지가 정당한 줄 알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우습게 보게 되는 것이 되죠. 이거 알겠습니까? 아, 오늘은 엄청난 철학 강의가 돼버렸네요. 애초에 약속한 제가 해드리기로 한 강의가 이 강의네요. 자, 또 연우 씨 대충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하시죠. 앞으로.